예, 오늘의 노동열사 추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일이 2월 19일인 두 분의 열사를 추모하며 그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주영 열사십니다. 배주영 열사는 1963년 출생하셨습니다. 1985년 경북의 봉화여고에서 교직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모순투성이인 우리 교육 현실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헌신과 희생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열사는 1987년 안동교사협의회 창립 후 부회장으로서 교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교사로서의 활동 범위를 개인에서 학교 전체의 문제로 그리고 드디어는 지역사회 전체와 나아가 그보다 더큰 국가 권력과의 관계로 파악하게 되고 안동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열사는 학교 소모임 건설과 청송교사협의회 창립을 위해 활동하였고 1988년 12월 청송 영양교사협의회가 창립되자 총무부장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 해직되었습니다. 열사는 해직의 괴로움을 간직한 채 그러나 굳건하게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가르치던 제자들도 매일매일 찾아왔습니다. 열사는 참교육 물품을 배낭에 가득 담고 이 산골 저 산골을 누비면서 교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탈퇴한 동료 교사를 만나 정규직의 씨앗을 뿌려나갔습니다. 1990년 2월 19일 청송여고의 졸업식에 해직된 교사들과 함께 참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불의의 사고로 운명하여 끝내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열사가 꿈꿨던 참교육의 그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만 27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배주영 열사를 다시 한번 추모합니다. 다음은 김상옥 열사입니다. 김상옥 열사는 1979년 12.6 사태와 12.12 군사 쿠데타, 그리고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점차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동문선배의 권유로 향림교회 대학부 모임에 참가하면서 사회 모순과 지식인의 역할 등이 담겨있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 때는 서클, 흐르는 강, 강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운동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정원제, 강제징집 문제와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물으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던 당시에 학내 시위에 가담하면서 요주의 운동권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4학년 들어 영장을 받았으나 군 입대를 하루 앞둔 3월 24일 인문사회관 3층 난관에 올라서서 하구여, 하구여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다 연행되어 구속되었습니다. 1983년 12월 석방된 후 노동운동을 고민하면서 취업하게 됩니다. 농약을 포장하는 회사에서 지독한 농약 냄새를 마셔가며 힘든 노동을 감내하면서도 언제나 활달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구로공단 내 선진적인 노동자들 양성하는 조직인 대나무라고 하는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일 기업으로 옮겨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싸우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두 번째 구속됩니다. 석방된 뒤에도 한국 민주노동자연합 남부지역 금속노동조합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철강공장에 다시 취업하였으나 작업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후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서강대 민주동문회에서 활동하였으나 1994년 2월 19일 안타깝게 그동안 구속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활동 과정에서 얻은 위암이라고 하는 병을 앓아
운명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3세였습니다. 민요총 창립이 1995년 11월이니까요. 창립하기 한해 전에 대중적인 노동운동의 그 출발을 보지도 못하고 그가 정말 몸으로 운동을 개척해왔던 그 결실을 보지도 못한 채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김상옥 열사를 다시 한번 추모합니다.